청년들이 첫 직장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하지만 아르바이트 청년의 23%가 폭행, 폭언 경험이 있고 6%는 성추행도 경험합니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권리장전을 만들었지만 청년들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발표하신 아르바이트 신고센터에 분쟁 조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알바의 전화 120으로 신고와 상담을 접수받고 소액 임금 체불 사건의 경우에 서울시 위촉 노무사와 연계해서 분쟁 조정과 문제 해결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청책 토론회에서는 292명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 청년들이 직접 수립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이 제안됐습니다.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를 서울시가 조사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동형 보건소를 만들어 청년들의 건강을 챙겨달라는 의견과 미래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전시 할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의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청년 정책을 담기 위한 환경을 좀 더 확대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이 우리 것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제안한 20가지의 정책을 검토해 실제 서울시 청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벽에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조금 더 강화돼야 되겠다. TBS 김정화입니다.